예, 안녕하세요. 저 오늘은 뽕나무 아래 왔습니다. 그 어디를 구경도 한번 해보고 어디가 올해는 어떤가 좀 알고 싶고 그래서요. 올해 별다른 방제는 안 했습니다. 이 오디 나뭇가지 바닷물로 친다든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거든요. 그런데 경합병은 상당히 적습니다. 지금 이 뽕은 오디를 주로 따는 뽕이죠. 그러니까 잎이 작습니다. 확실히 이제 오디를 따는 뽕은 잎이 작은 것 같네요. 오디를 한번 따먹어 볼게요. 어릴 때 따먹던 오이 맛은 안 납니다. 새콤달콤하게 참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때 맛은 좀안 나는 것 같네요. 뭐, 하도 당도가 높은 과일에 입맛이 길들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, 오이 자체가 그 당도가 떨어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이 계량종 오디, 그러니까 뽕나무요. 이 오디를 주로 따는 이 뽕나무는 열매가 좀 당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노린재도 별로 없고, 아, 이건 맛있다. 그런데요. 오디는 자잔한 거요. 이거 옛날 그 토종을 이게 참 달고 맛있는데 이 자잔한 거 따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뭐 양이 안 되니까는 할 수가 없죠. 그런데 참 아마 달고 맛있을 겁니다. 달다. 제 농장에 군데군데 뽕나무가 심겨 있습니다. 전에 제가 뽕나무를 좀 많이 심었던 건데, 많이 고사해버리고, 또, 오디 뽕나무라고 심었는데, 그 오디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? 특성이 제대로 유전이 안된 나무를 가져다 심어가지고, 지금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오디 맛을 보고 있습니다.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뽕나무를 번식시키려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은 여러 갈래로 사용을 할수 있는 이 오디 뽕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오디가 좀 맛이 있는 나무를 골라서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디 맛을 보고 있습니다. 오디가 확실히 굵으면요, 맛이 더라고. 작으면 맛이 달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건 나무가 저 수년째 방치를 했더니 너무 높아가지고 어디를 몇개 따먹어 볼기는 볼 건데 아마 저 영상을 찍으면서 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차 지붕에 올라왔습니다. 나무가 하도 높아가지고 몇개 따먹어 보려고요. 이게 어디가 좀 작습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열매가 굵어야 따는 그 수확하는 그 효율이 높기 때문에 굵은 걸 골라서 심어야 되거든요. 굵으면 맛이 좀 싱겁고, 작으면 맛이 달고, 그런다. 아,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. 여기도 경합병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경합병이 제일 큰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. 일단은 경합병은
별다른 방제를 안 해도 없는 것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 나무가 스스로 병을 이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. 예, 어디를 좀 따보겠습니다. 근데 씨알이 좀 작습니다. 우리 상품을 판매할 때요. 보통 사람들은 이 상품을 단순 비교를 하거든요. 킬로그램에 얼마냐. 이 당도, 그 다음에 이제 굵기,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단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농가서 하려면은요. 어쨌든 굵은 걸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. 이게 과연 더 맛이 있으면 이걸 심어야 될지 아니면 굵은 걸 심어야 될지 이걸 심으면은 이 퇴비를 하고 가꾸면은 씨알이 굵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한번 먹어볼게요. 당도는 저쪽에 저 굵은 것보다 좀더 높은 것 같습니다. 저쪽은 씨알이 좀 굵은 것 같거든요. 나무를 휘어잡아서 따야 되니까 이제 영상은 그만 찍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